할렐루야. 우리 페퍼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밤입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밤입니다. 다시 한번 앞뒤좌우 분들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길 참 잘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집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 그 은혜, 나의 삶의 왕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귀한 예배, 우리 주님께 박수와 명만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왕 되신 주님,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시며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 주님을 내어 넘어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무릎 꿇고서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식하지 마시고 마음이 감동해 드리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아멘!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어디 주님 어디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총력전도 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구원의 잔치날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다니엘은 끝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광림재단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빛,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나는 변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두근거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머물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두드려 주시옵시고 메말란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금 성령의 단비를 부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그 사랑에 고백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입술에 담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복된 주일 이 저녁에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큰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시간 두 분의 간증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처음 믿으면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 아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전도했을 때 이분들이 결국에 교회에 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25교구 이은석 성도님, 또 12교구 이재현 성도님 간증 연속해서 들을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5교구 성도 이연석입니다. 저는 올해 3월부터 강림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10년 전 강림교회 정문 앞을 지나가다가 어느 권사님의 전도로 처음 교회에 와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제 마음에 믿음을 담지 못하고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하다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냥 강림교회 앞을 지나만 다녔습니다. 중간에 한번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를 보는데 찬송가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새 성경책을 새로 구입해서 집에 고이 모셔두고 흡족한 마음으로 바라만 볼 뿐 단 한 번도 성경을 펼쳐서 읽어볼 생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에 아는 언니가 너무나 간곡하게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 해서 읽기 시작한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어느 부분을 읽어갈 때쯤 저희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정말 조용히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0년 전에 저를 전도하셨던 그 권사님이 기다렸다는 듯 저를 단번에 알아보시고 반겨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교구 전도사님의 안내로 담당 교구 목사님께 인사도 드리고 신방도 받고 속회도 드리면서 제 마음에 신앙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호렙산 기도에 참석해보라는 전도사님의 권면으로 너무나 이른 시간이라 좀 부담스러웠지만 한 번만 참석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첫날 참석했습니다.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면서 저도 모르게 40일을 꼬박 참석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분이면 끝나던 저의 모든 기도가 뼈대가 세워지고 살이 채워지면서 점차 길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기쁨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매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가슴 속에 쌓여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세상밖에 모르던 제가 이제 일주일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물찾기를 하듯 속회를 보면서 성경을 읽는 기쁨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강림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제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교구의 이재현 성도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41살 인생을 살면서 지난 40년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또 열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선하신 부모님 아래 구김없이 자란 저는 바르고 착하게 살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을 하였고 10년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요리봉사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사는 저에게 시련이나 벌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28살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동네 분들과 계곡에 놀러 가셨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고로 저희 어머니가 다치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찾아온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열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당시 아토피가 있던 제 경험을 비추어 좋은 재료로 디저트를 만들어 팔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대출을 받아 5평 남짓 되는 작은 가게를 오픈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좋은 투자를 받고 조금 더 넓은 작업실로 이전을 하면서 직원들을 세우고 지금의 광림교회 근처에 매장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일이 이제는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직원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생겼고 새벽부터 저녁 12시까지 일하면서 찾아온 체력적인 어려움, 경영상의 어려움 저를 압박하였습니다. 나름대로 현실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빚은 늘어가고 경영은 막막해져 갔습니다. 뭔가 잘 될 듯 하다가 순식간에 어그러진 일을 반복하면서 나름대로 일을 악물고 버텼지만 결국 가게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놓는 가게조차도 잘 나가지가 않고 더는 갈 곳도 없고 희망도 사라진 저는 더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가 이것인가 너무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광림교회 한 권사님에게 광림 뉴스레터를 어김없이 제 가게에 놓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그런 반응에도 불편한 내색 없이 한결같이 찾아와 주시고 멀리서 방해되지 않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어느새부턴가 제 마음에는 감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하고 가시겠다며 들르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기도에 감격하였고 마음이 답답할 때 베델 성전은 언제나 열려있다는 말씀에 어느 날 시간을 내어 베델 성전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날 저는 캄캄한 베델 성전에 홀로 앉아 불 켜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봉사하시면 봉사도 하고요. 그러니 가게 좀 빨리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니께 광림교회에서 기도하고 왔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저희 어머니는 크게 역정을 내시며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다. 그럴 마음으로 절에 가서 기도를 할 생각은 왜 못하니? 내가 몇십 년을 절에 공덕을 쌓고 너 하나 잘 되기만을 이렇게 빌었는데 네가 뒤에서 그런 마음을 품고 뻘짓을 하고 다니니까 종교는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야. 저는 그런 엄마가 야속했습니다. 매일 엄마의 전쟁이 계속되고 결국 내가 교회 안 갈 테니 절에도 끌고 갈 생각하지 말라며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제 정신과 물질은 바닥이 되었고 우울증까지 겪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보이지 않는 갈등을 치르고 있을 때쯤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방문하셔서 기도해 주셨고 뮤지컬 초청권과 체육대회 초대권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엄마가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퉁명스럽게 그 티켓을 치우면 엄마 여기 갈 거야? 라고 기대 없이 말했는데 저희 엄마가 그래?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물론 가는 날까지도 엄마는 제가 엄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사님과 목사님이라 미리 작전을 짜고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충체육관에 가서야 저는 그날이 석가탄신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엄마가 큰 결심을 한 거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수요 예배를 엄마와 나오기 시작하였고 두 달쯤 되어가던 어느 날 엄마는 저에게 교회를 다니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일요일 교회를 가야지 지 편한 대로 수요일만 가는 게 무슨 믿음이냐, 교회를 다니려면 제대로 다니든가 아님 말라고, 일요일날 안 갈 거면 나도 안 간다라고 하시는 바람에 일요일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새신자 교육을 들어야 한다고 9시 반까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이 남양주인 저는 한 달만 버티자는 심산으로 새신자반을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끝날 무렵 이번에 새기쁨반 교육이 있다는 안내를 받고 당황하였는데 엄마가 먼저 이름을 써내시고 함께 새기쁨반을 다니자는데 제가 안 다닐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료하고 또 그리고 얼마 후에 세례를 받아야 한대서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쉴 곳을 찾아 교회를 나왔던 이기적인 저의 하나님께서는 엄마의 적극성을 통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즐겁습니다. 물론 이따금씩 주일이 피곤할 때도 있지만 담임 목사님이 말씀 들을 때면 그 말씀에 제 삶을 대입시켜도 보고 또 돌아오는 반성의 기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또 나라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도 있었습니다. 제가 단백질바를 만드는데 유통회사의 배신으로 큰 손해를 입어 직원 월급은 고사하고 수입이 사실상 제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에 법적 대응을 하려고 의뢰하고 소송 준비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 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급성 간염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프면 엄마가 종교를 바꿔서 아프다고 생각하고 다시 절에 가실까 봐 겁도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서 저희 엄마는 사선교구 식구들과 함께 광림 수도원에 가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호렙산 기도에 올랐습니다. 매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제 속사정을 아시는 것만 같이 속속들이 마음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간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면 지금은 마치 누군가 곁에서 도와주고 계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종교가 마음의 위로나 위안을 받는 곳이고 내가 착하게만 살면 언젠가는 복을 받을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임을 지금은 진정으로 뼛속까지 느끼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엄마와 저는 매일 작업실에 도착하면 기도와 성경책 한 장을 읽고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한 끗 차이를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며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매일 성경 말씀 두 구절을 붙들고 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들에도 이 두 구절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귀한 간증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분들의 간증으로 은혜는 충분히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총력 전도주일 저녁 찬양의 밤인데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조금 다닌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열두 아들들을 차례로 축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열두 아들 모두를 사랑했겠지만 요셉은 더욱 특별한 아들이었는데 이 특별한 아들에게 해준 그 특별한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시편 1편은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왕 한 걸음 내딛었으니 예수님께 한번 뿌리 내려보시고 특별히 이 교회, 광림교회에 한번 뿌리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간증한 분들처럼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샘 곁에 심겨져서 그 뿌리를 내리기만 해도 복 있는 사람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요셉의 인생은 그 가지가 무성하게 뻗어갔고 담을 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한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담을 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로 살았지만 군대 장관의 집에 머물면서 성실하게 일해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 했는데 여주인이 유혹하는 바람에 뿌리치다가 오해가 생겨서 감옥에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죄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였기에 그 가지는 쭉쭉 뻗어나갔고 결국에는 인간의 한계를 훌쩍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이집트에 노예로 갔던 사람이 군대 장관의 집에 가서 총무가 되겠습니까? 또 죄수였던 인생이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릴 때에,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지가 뻗어 열매를 맺고 인간의 담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자의 손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활 쏘는 자들이 괴롭힐 수도 있고 적개심을 가지고 덤벼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같이 즐기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로, 그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지금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축복, 결국 나의 축복이 나의 선조들의 축복,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나은 축복이다, 더 큰 축복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아주 어릴 적부터 야곱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축복 기도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 자라고 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실종되었습니다. 형들은 그를 노예로 팔아놓고는 그가 짐승에 찢겨 죽임을 당했다고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 가지고 옵니다. 야곱은 이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내가 지하에 내려가서 그 아들과 함께 하겠다라며 자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형들이 가까스로 말려서 야곱이 목숨은 건지게 했지만 그래도 야곱은 요셉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수년이 지나서 죽었던 아들이, 실종됐던 아들이 다시 나타났는데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총리가 된 것뿐만 아니라 7년의 가뭄을 잘 대비하여서 이집트와 그 인근의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옛날 아들을 위하여 축복기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축복이 내 아들의 머리로 돌아왔구나.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결국에는 그 축복이 이 아들의 머리로 돌아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축복하는 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자녀들이 엇나가는 것 같고 또 주님을 떠난 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의 속만 썩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 아들의 머리 위로, 그 딸의 머리 위로 그 축복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처음 믿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 가문에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님은 믿었는데 나도 어릴 적에는 믿었다가 한동안 떠나 있었다면 다시 오게 되었다면 누군가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그 축복이 여러분의 머리 위로 돌아오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이, 이 약속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한 약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왕 교회 오신 거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께 뿌리 내리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 아니 세상에서도 가장 좋은 교회 이 광림교회에 오셨으니 이 교회에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했던 그 축복, 그 요셉에게 했던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찬양의 밤에 찬양 예배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팔로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샘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그 잎사귀가 마른 자리 아니며 그 열매를 맺어가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목적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만 뿌리 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새로운 쪽으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나보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결국에는 그 축복이 그들의 머리 위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결국에 그 머리 위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집을 살아갔던 아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을 비워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거룩하고 목적이 생각하시니, 주님들의 모습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너와 내 자손을 위한 약속이라고, 함께 자손을 위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 백성이 온 자녀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릴 때에 샘곁에 심겨주어 형통한 자들 되게 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힘겹게 하려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도리어 굳세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능자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의 머리 위로 돌아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당신의 전에 나온 백성들 하나님, 그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손도 비들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환영하는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그늘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주의 품에 꽃피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오늘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승천하시사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저녁 주님 앞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니시의 손목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승리하며 나가시는 당신의 오늘 정녹 전도 주일에 전도하신 모든 백성들과 새롭게 결단하고 신발을 벗고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 엎드린 새신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